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, 임산부,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법을 공부했다는 새끼가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저렴하기 짝이 없다. 무고죄 크크크. 세상에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너 같으면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노 크크크. 없는 죄를 허위로 만들어서 형사고소에 있을 때 적용되는 게 무고죄고,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언론사 상대 고소인데 여기다 무고죄를 들이댄다고? 참나 병신새끼 지랄하네. 법리해석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새끼가 뭔 법 공부를 한 건데, 9개월 미국 유학 마누라 내 팽겨치고 서양 누나 꼬시려고 펍이나 돌아다녔냐? 병신새끼가 미국 9개월 체류해놓고 미국 국가나 부르고 전응아 새끼 부심은 씨발, 현지 교민도 너처럼 지랄하면 쌍욕 처먹어 씹같은 새끼야 크크크. 말은 똑바로 하자. 넌 미국에서 살다 온 게 아니라 체류하고 온 거라고 외노자 같은 신분으로 오키? 그것도 달랑 9개월 미친 새끼야 키우. 뻘짓한다고 미국 쳐가서 외화유출 병신짓한 게 그리 자랑스럽니? 시발놈이 우리 찌라시 존나 깔 때는 언제고 누렁매미 포함해서 단체로 치매에 걸렸나? 염치가 없어요 병신새끼. 대표님 힘내세요. 진짜 토 나온다. 진짜 이 개새끼는 하루라도 욕을 안 처먹으면 발작하는 간질병이라도 있는 건가? 진짜 오늘은 날씨도 별로고 기분도 가라앉아서 욕 안 쓰고 조신하게 보내야겠다 다짐했는데 끝끝내 사람을 건드리네 족같은 새끼가. 으 좀 시발 나가 돼지면 안 되나? 네 좋아하는 소카 빌려서 전봇대 쳐박고 뒤져버려라. 거지 새끼 진짜 징그럽네.